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관리 다섯 번째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에서 투입 인력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각 파트별 전문 인력 구성원을 정리합니다. 개발 파트 뭐 담당자 책임자 있고 거기 밑에 실 업무 개발자들 뭐 디자인 팀장에 실제 디자인 담당자, 사업관리, PL 각각의 파트를 세분화시켜서 전문 인력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인원수를 파악하고 이거를 보고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술합니다. 인원수는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이 파트로 구성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라고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.